토픽 시간입니다. 최근에는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매수세가 참 눈에 띄고 있는데요. 수급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는 어떤 게 될까요? 예, 예, 최근에 가장 그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하셨던 기관이죠. 기관 중에서 그 연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수급 포인트는 연기금으로 가보겠습니다. 월말이 또 다가왔고 또 연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윈도우 드레싱 얘기도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윈도우 드레싱도 사실 돈이 있어야 하죠. 최근에 가장 그 추세적으로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는 것은 거의 보니까 연기금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들은 10월 실적 장세 들어오고 그리고 11월 또 재정 절벽 얘기 나오면서 그때부터 해서 주춤하고 있는 것이고요. 투신권 역시 그 환매 영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기금이 가장 여유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기금 누적 순매수 규모를 좀 보시면은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실 기관 전체적으로 올 한 해 동안 놓고 본다 그러면 기관 역시도 마찬가지로 매수세를 이어온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 파란색 선이 기관이 매수를 했던 올해 1월부터입니다. 기관들의 매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인데 결국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보시면은 매수긴 매수인데 그 기복이 대단히 심하죠. 이 장에 따라서 굉장히 심한데 그런 것은 역시 투신권의 영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연기금 빨간색이 되겠는데 연기금 보시면 여름 정도부터 해서 거의 초세적인 이런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보면은 거의 한 4조 이상을 지금 현재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가장 그 최근 우리 시장에 가장 큰 매수세력이 되겠고 4조 정도의 매수세를 보였는데 아직도 매수 여력이 있다는 것. 자, 그게 중요하겠죠. 전체 자산의 19.3%까지 목표 비중을 채울 수가 있는데 뭐 계산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최소 지금 뭐 심하게는 뭐 8조도 얘기 나오지만은 최소한 한 5조 이상의 매수 여력이 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목표 비중을 꼭 채워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온 비중이 그게 4조든 5조든 안 살 수도 있는 거지만은 여유는 분명히 많다는 건 분명하고요. 매수를 해도 목표 비중을 넘길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장 매수 여력 있는 쪽은 역시나 연기금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들의 종목에 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최근 11월 들어서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인가 보니까 삼성전자가 잡히고 뭐 시가총액 탑이니까 당연히 사야 되겠죠. 삼성전자, SK가 또 잡히고요. NHN 같은 종목이 있고 SK하이닉스, 뭐 LG화학 등등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어느 정도 실적은 충분히 담보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다. 아주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다만 하나 추신권과 약간 다른 점이라 그러면은 SK하이닉스와 LG화학 같은 종목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 비중이 투신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투신권보다는 역시 좀 더 중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상당히 불안한 시장입니다. 낙폭과대주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불안하죠. 박스권에 갇힌 흐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급을 원한다 그러면 역시 연말까지 연기금 관련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고요. 평범한 것이 진리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연기금들 사는 종목들은 우리가 쉽게 아는 평범한 종목들이지만은 굉장히 이런 종목들이 수급에 몰리면서 탁월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연기금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오늘은 관망을 하고 있고요. 어제 특히나 2,600억 원 넘게 대규모 순매도 물량을 쏟아냈는데요. 이것의 의미를 좀 우리가 부여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비차익 쪽으로 꽤 많이 나왔죠. 지금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외국인들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이 또 만기일도 12월에 있지 않습니까? 중순에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한 또 부담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사실 오늘도 적극적이지가 않죠.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어제는 재정 절벽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었고 그 전날 같은 경우는 조금 나쁜 얘기가 나왔었죠. 나쁜 얘기 나올 때는 좀 많이 매도가 나오고 좀 긍정적인 얘기 나올 때는 조금 매수하고 역시 그 재정 절벽에 대한 어떤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은 조금 소강 상태를 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떳든 미지근하죠. 업종 전체로 본다 그러면은 뭐 전기전자 서비스에 살짝 매도가 있지만 그렇게 크진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특징적인 것은 운수 장비, 금융 화학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가장 큰 특징적인 것은 최근에 매수자가 계속 잡히는데 운수 장비죠. 매수 종목을 놓고 보더라도 역시 그 현대차와 기아차가 탑픽으로 잡힙니다.
연비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판매가 그렇게 큰 타격이 없더란 얘기가 지금 돌고 있죠. 자, 그런 영향 덕분에 낙폭 과대주 중에서는 그래도 펀더멘탈이 가장 좋았다 해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하나금융, 뭐 LG화, 호남석유가 잡히는데 분명히 낙폭 과대주에 대한 매수도 일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분명히 종목은 구분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에 특히나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하고 있습니까? 예, 외국인과 좀 비슷한 시각 같고요. 전기전자에 대한 매수세에 관심은 여전히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은 역시 온수 장비에 대한 집중도가 많이 보입니다. 매도 업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특징적으로 보이는 업종은 없고, 온수 장비, 전기전자, 건설도 보이죠. 자, 금융도 보입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업종도 모두 보이는데, 매수 종목은 역시 현대 기아차가 쌍거리 매수가 지금 보이고요. 또 SK 하이닉스가 잡히고 있고, 조선주 중에서 또 대우조선해양도 보이고요. 또 한 이틀 정도 급락했죠.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매수가 쌍거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들 역시 그 모멘텀 플레이는 대단히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낙폭과대 업종에 대한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수세도 여전히 이어지더라. 이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반적인 투자 의견은 오늘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예, 역시 단기적으로 이제 그 약간 완화된 기미가 좀 보였기 때문에 단기 낙폭 과대주에 대한 관심,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렇더라도 중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구분은 분명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중기적으로 볼 때는 실적이 가장 탁월한 IT 관련주에 계속 관심을 가지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그 수급 포인트를 연기금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해서 오늘 수급 탑픽 주는 삼성전자는 뭐 계속 뭐 얘기 나오는 거니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4분기 실적이라는 얘기가 좀 최근에 좀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안정적인 실적을 보일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 특히나 모바일 같은 경우 대세이기 때문에 모바일 관련 비중을 지금 하이닉스 늘리고 있죠. 그 수혜를 내년에 누릴 것이다. 자, 이게 맞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애플과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관계가 지금 험악하죠. 그래서 지금 부품 같은 경우도 애플 같은 경우도 그 부품을 다변화,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점은 SK 하이닉스에 있어서는 수혜로 작용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런 덕분인지 기관 같은 경우도 아까 연기부도 말씀드렸지만은 꾸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익 매물도 안 나오죠. 차트 잠깐만 좀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그동안 지금 한 달간에 거의 한 달간 보시면은 지금 조정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 가격 조정이죠. 가격 조정은 아니고 기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관 매수세가 꾸준하고요. 매도세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투신권보다도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꾸준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이런 흐름이라 그러면 연말까지는 충분히 관심을 좀 가져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 수급을 바탕으로 한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